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도착해 건재항을 과시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지만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인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새 23%가 늘었습니다.